안녕하세요, 팔로잉미 시청자 여러분. 오늘도 어김없이 또 아이돌 두 분을 데리고 찾아온 성형외과 전문의 이경민 원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여성분 두 분을 모셨어요. 이 갓더비트라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들이더라고요. 보니까 SM 여성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테마별로 새로운 조합의 유닛을 선보이는 거다라고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프로젝트 걸스 온 팝 의 첫 유닛 그룹이라고 하는데요. 보아 씨를 비롯해서 소녀시대의 태연 씨, 효연 씨, 또 레드벨벳에 있는 슬기 씨, 웬디 씨, 또 에스파의 카리나 씨, 윈터 씨 7명이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. 따로 유닛이 아니고? 이게 무슨 유닛이야? 그럼 하나의 그룹인 거잖아, 완전히. 제가 옛날에 잠깐 한번 얘기를 에스파 데뷔하실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파에 있는 윈터 씨하고 소녀시대의 태연 씨가 좀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. 사실 태연 씨 같은 경우는 올해 34살이시네요. 1989년생이고 언제 이렇게 저와 함께 또 나이를 한참 먹으셨는지. 우리 윈터 씨 같은 경우는 2001년생이라서 22살이에요. 근데 두 분이 사실 지금 이목구비나 분위기나 스타일링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서 잘 모르고 보는 분들은 두 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에스파 윈터 씨와 소녀시대 태연 씨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소녀시대 태연 씨 지금 입고 있는 저 옷, 저거 샤넬 옷이잖아요. 저거 얘네 당근마켓에서 어쩌고저쩌고 말 많았던 그옷 아니에요, 그죠? 빈티지 상품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이래저래 찾아봤었는데 당근마켓은 산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, 여러분.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눈 같은 경우는 사실 속쌍꺼풀이 좀 있어요. 근데 태연 씨 같은 경우는 눈을 크게 뜨면 잘 안 보이는 라인이고 윈터 씨 같은 경우는 크게 떠도 조금은 보이는 라인이고 뭐 차이가 심하진 않은데 윈터 씨가 조금 더 라인이 두꺼운 형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. 약간 미간의 너비감은 조금은 있는 형태. 그래서 조금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건 화장법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속눈썹부터 시작해서 아이라인을 그리는 형태, 눈썹의 형태까지 이 화장법이 굉장히 또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두 분의 눈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코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얼굴에서도 코만 보이는 그런 높은 코는 아니라서 굉장히 조화가 좋은 코고 이런 코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귀여운 인상에 가깝게 그래서 많이 어려 보일 수 있고 좀 투명해 보이고 순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윤곽선으로 보자면 광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광대죠. 그리고 턱선 같은 경우도 기미각은 확실하게 살아있지만 정면에서는 좀 확실하게 V라인이 보이게끔 그렇게 모양이 잡혀있는 전형적인 이제 요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형태의 윤곽선이라는 생각은 들고요. 부드럽기는 한데 옆선을 봤을 때 확실히 각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성적인 매력도 조금 같이 풍길 수 있는 그런 묘한 윤곽선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. 사실은 SM에서 이제 그러니까 SM 전형의 얼굴이라고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좀 있는데 굉장히 좀 순수하고 투명한 어떤 클래식한 전형적인 미인상을 조금 많이 이제 선보이다 보니까 눈, 코, 입이나 윤곽선 자체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강하고요. 아무래도 같은 회사다 보니까 화장법까지 굉장히 조금 비슷하고 스타일링하는 방법도 좀 비슷한 편이라 두 분의 느낌이 엄청나게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. 나이로 보자면 띠동갑이잖아요, 그죠? 근데 세대를 이제 거스르는 어떤 그런 스타일링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. 두 분 다 사실은 그래요. 기본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하얗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눈, 코, 입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또 윤곽선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, 뭐랄 그럴까? 굉장히 우아한 느낌, 공주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비슷하죠, 그죠? 지금 딱 봐도 전체적으로 뭐 각도가 좀 달라져도 표정이 좀 달라져도 한 분은 웃고 있고 한 분은 안 웃고 있는데도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비슷해서 청초한 느낌이 좀 강하다. 겨울에 좀 잘 어울리는 얼굴인 것 같다. 약간 스노우 화이트, 뭐지 한국말로? 백설공주 맞아.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사실 윈터 씨는 아직 사진 많이 갖고 오진 않아요. 태연 씨는 많이 갖고 오고 에스파는 아직까지 윈터 씨보단 카리나 씨 사진 좀 많이 갖고 와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윤곽수술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카리나 씨가 선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. 좀 화려하고 그래서 그런 화려한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이 에스파 카리나 씨는 많이 들고 오고 태연 씨는 예전부터 많이 갖고 왔었고 태연 씨 사진 갖고 오면 사실 그게 윈터 씨 사진 갖고 오는 거랑 매한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이미지여서 이미지 자체를 선호하긴 하지만 윈터 씨 사진을 갖고 온 사람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소녀시대 태연 씨하고요. 에스파의 윈터 씨까지 더 나아가서 SM 프로젝트 그룹이죠. 갓더비트라는 그룹까지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. 새해부터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 태연 씨와 윈터 씨 굉장히 닮은 꼴이어서 제가 또 안 들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.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저 이경민 원장도 두 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윈터 씨나 태연 씨는 사실 이미 뜰 만큼 뜨신 분들이라서 제가 응원하고 안 하고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. 어쨌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한 해 되셨습니다.
하셨으면 좋겠고 2022년에는 더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펄럼 시청자 여러분, 이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이경민 원장이었습니다. 안녕.